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제가 학창 시절에 이 영화를 보고 처음으로 울었었는데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인데 윌 스미스와 그의 친아들이 나왔던 그런 영화인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감정을 배웠던 그런 영화인 것 같고 책에서도 이 영화의 내용을 얘기해주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찾아본 영화예요. 근데 지금도 뭐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찾아보곤 하는 그런 저한테는 의미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. 일단은 두 가지 일 다 지금 함께 하고 있고 모델 일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활동을 하려 하고 있고요. 어쨌거나 두 가지 일 다 감정을 표현해내는 일이고 뭐 어떤 표현 방식이 다른 거지 감정을 쓰는 거는 같은 것 같아서 두 가지 다 굉장히 좋아합니다. 취미는 그림 그려요. 그림 집에서 제가 어릴 때 미술 학원을 오래 다녔었는데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어머니도 그림을 오래 그리셨고 저도 잘 그리진 못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그 행위 자체가 좋아서 한 번씩 그냥 매니저 형이랑 캔버스 사와서 집에서 그냥 시간이 좀 많이 있을 때나 또 요즘에도 사실 그리긴 그려요. 뭐 촬영 틈틈이 집에서 좀 생각하고 싶거나 뭐 이럴 때 그리는 것 같아요. 패션이라는 건 어떤 뭐라고 딱 정의 내릴 수 없는 정답이 없는 어떤 마법 같은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. 각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걸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. 멋진. 네.